안녕하세요. 네, 그쪽이요. 휴대폰을 하면서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군요. 잠에 드는 건 참 쉽지 않죠? 저 이브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헤드스페이스 숙면이 필요할 때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많이들 오해하는 내용을 짚을 건데요. 과연 우린 8시간을 자야 할까요? 자기 전 휴대폰을 보는 건 그렇게 안 좋을까요? 그리고 수면제가 숙면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?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상쾌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지 걱정하지 마세요. 헤드스페이스 숙면이 필요할 때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세요.